여기에 같은 모양인 n분의 k 적어놓고 이거 좀 다른 색깔로 쓸까요? 요거 이제 뺄게. 요거 이렇게 네. 했다라는 거야. n제곱 n제곱으로 나눠줬어요. 분모 문자를. 아무튼 그래서 원래 여기에 뭐 있어야 되냐? 여기에 n제곱 있어야 되지? 어. 근데 우리 계속 필요한 게 이런 거였잖아. dx 역할 해줄 거. 그래서 n제곱 필요한데 n분의 1은 하나 꺼내놓자.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아. 어때? 얘도 이제 인테그랄로 변신시켜보면 변신! 스케일은 1부터 n까지였고 그러면 실을 어떻게 쓸 수 있나? 효? 그렇게 효?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갑시다. 그러면 얘는 그냥 k는 그러니까 구간이 0부터? 1까지. 아 1까지 그냥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1 플러스 x제곱을 k로 바꿔서 그렇지. 뭐 t라고 하면 어떤 k라고 하면 어떤 K는 쉽게 해본 거 된다 했으니까 승진이 여기서 또 못 나올 것 같아요 진도를. 아 무시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무시하는 거예요 요 놈 자체를. 그치 지금 여기에 그치 보이니까 D 얘를 T라고 불렀을 때 DX D 시켜준 게 요렇게 된다는 거. 즉 DT 대신 그치 EX 에다가 dx 시켜준 게 그대로 dt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이면서 t분의 1 dt 인테그랄 구간 요것만 주실 x가 0일 때 t는? x가 0일 때 t는? 1 x가 0일 때 t는? 1일 때 t는? 아 0, 2. 어, 1, 2 그래서 1부터 2까지 그러면 ln t값 뭐 해주면 해야 돼. 그런가요? 그 효? 네. 그러면 그 옆에 작은 아니 그 아래 작은 2번도 지금 풀어봅시다. 시작. 준비해 시작. 작은 2번.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고. 여기까지만. 저 물 빠르게 가지고 올게요. 어. 오케이. 야. 초점 어긋나 그러면. 사실 좋네요, 되게. 그치, 괜찮지. 야, 앉아. 빨리 이거 풀어. 작은 거. 야, 야. 어? 이라. 아니, 초점 가만히 있지? 아, 그래요. 아, 됐어, 초점. 예, 초점 안 망가졌어. 야스. 얘를 시그마를 통해 천천히 쌤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 바뀌면 되겠다는 게. 근데 너네도 이제 연습만 하면은 바로 볼 거야. 근데 저거 키는 앞으로 빼서 NBA 키 만들고 다시 곱하기 N분의 1 맞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N분의 요 N 요거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안에다가 집어넣어봐. 둘 중에 하나 안에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N분의 K는 1부터 여기까지 N분의 K가 앞에 사실 붙어있고 1, 2 얘네들을 지금 발견한 거죠. 우진스가 지금 여기 얘도 변하고 있고 앞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이건 잘 보이지. 다 잘 보이지. 얘도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 N 중에 하나는 쪼개서 하나는 쪼개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안에 넣고 하나는 밖에 냅두고. 그래서 n분의 k 코사인 n분의 k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바깥에 내비로 뒀던 파이 제곱 n n분의 파이 제곱 이걸 냅둔 거야. 괜찮? 그랬더니 그럼 뭐가 더? 이거 뭐 지금 뭐 시그마 여기 걸쳐있다 치고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는 그냥 0에서 1까지로 하자. 그래서 여기 x 코사인 파이 x라고 해야겠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dx 역할 하는 거를 아 내가 파이를 그냥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하자. 왜냐면 얘도 어차피 얘 건드리면 결국 다 건드려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대로 해서 그러면 dx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줘야 되나? 우린 지금 구름을 내가 어디다 그릴 거지? 구름을? 그렇지. 요게 지금 구름이지. 그러면 n분의 1인 셈이지. 그러면 하이 제곱 배 구름이 여세를 날리고 있어. 아니야 이렇게 트럼프라고 치자. 몰라? 여세 날리고 있어? 야 누가 더 강한 척 해야 돼. 그럼 파이 제곱을 바깥에 뭐 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 여기다가 그냥 dx 이제 해주면 되겠네. 근데 승준이 여기서 이제 진로를 또 못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친절하게 여기까지 그러세요. 어떻게 결론을 적은 거 아니야. 얘가 좀 증발을 잘하더라고. 이게 연습을 안 하니까 증발을 너무 잘하더라고. 이게 결국 뭐야 지금 누가 더 미분하게 좋고 누가 분하기 좋은 거죠? 적분은 쌍카캄즈가 쌍카캄즈가 하기 좋습니다. 그치? 그래서 미분하기 좋은 애 한번 가만히 냅두고 그 다음에 얘 얘가 뭐라고 본 거지? 얘가 G'이라고 보고 얘를 지금 F 상태인 거로 봐서 그렇습니다. 얘를 제일 적분한 걸 한번 써주고 그렇죠. 적분시켜주면 사인 파이 X인데 앞에 파이분의 1 그치 파이분의 1이 붙어야 미분 쳐줄 거 감안해서 미리 갚아놨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러면 이번에 얘 가만히 냅두고 얘를 이제 미분 쳐서 뭐 이렇게 똑같이 써주고 하면 되겠네. 거기다가 8세고 곱해서 내가 이렇게 그러네. 그러면 결국은 8세고 곱해서 여기 앞에 8 대신에 그냥 딱 그대고 근데 여러분이 이거는 계산 솔직히 이 정도 할 거고 못하겠어요. 구간 설정해가지고